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스. 저희는 백신 모두 접종을 2차 모두 완료를 했고요. 저희는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둘 다 이제 화이자를 맞았고요. 1차를 2021년 4월 23일 날 맞고 2차는 2021년 5월 14일 날 맞았어요. 근데 저희 백신 맞고 저희의 증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진짜 아프고 싶지 않아서 맞기 한참 전부터 맞은 사람들 후기도 되게 많이 보고 뭐 어떻게 하면 안 아플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저희가 뭐 맞기 전엔 어떻게 했는지 후에 어떻게 했는지 좀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How was your first shot? My first shot was fine. My arm hurt for a while, and then it stopped hurting, and then it started hurting again. That was weird, because a week later it came back, right? It was weird, yeah, maybe I did something, who knows. I was tired the first day, mm-hmm. very tired. I came home, went to bed, I think, and then I was okay. Mm-hmm. Never had a fever, never had anything like that, I don't believe. We never had fever. We know for sure, because we bought the temperature. Yeah, we bought that gun. Right. I didn't even feel tired. Yeah, you didn't really even feel tired. 뭐 어디가 뭐 아프거나 이게 아니라 팔이 되게 아팠어요. 근육통처럼. I mean, your whole arm hurts. Right, mine was hurt. I couldn't even lift it this much. I know. Or if someone touches you, it's like sensitive. Right. Your whole arm is. You were more sensitive because remember your shot was here, and when I touched here, you're like, no, don't touch all Maybe the I just arm, had left a, arm side. I just didn't wanna. I'm a baby when you're it comes to delicate pain. 좀 약간 릴리 like 같은 백합 같은 그 뭐지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여기 맞고 여기 만져도 아프다 그랬어요. 거의 한 처음 3일 정도. 저도 아팠는데 그 아픈 고통이 어떻냐면 it's like a sore. But also it's like a punch. Yeah. 팔 운동 엄청 해가지고 근육통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위에다가 누가 엄청 세게 팍 펀치 맞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보면 멍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멍은 1도 없고 이렇게 들지 못했어요. 한 요 정도까지만 들 수 있었는데 힘만 좀만 줘도 여기 다 좀 욱신거리고 아팠어요. How was your second shot? It was sore, but then I felt like much better faster. 그래서 보통은 거의 usually people get more symptom after the second shot, really? But we both are fine. I felt okay. 남편은 2차 맞고 오히려 팔도 더 빨리 좋아졌고 저도 2차 맞았을 때 오히려 팔도 덜 아팠어요. 이것도 다 그냥 들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2차 첫날 맞고 나서 밤에 여기가 막 욱신욱신 거리는데 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도 막 마치 심장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막 두근두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느낌인가 해서 그 손을 딱 대봤는데 진짜 실제로 쿵쿵쿵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내서 봤는데 What the heck? Oh. 그게 아마 내 몸이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 뭐야?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나?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냥 말짱해졌고 팔도 1차 때보다 훨씬 더 괜찮았고 컨디션도 다 괜찮았고 타이레놀 열라면 먹어라 자기 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별 증상 없는 것 같아서 타이레놀도 아예 그냥 안 먹었거든요. 뭐 그냥 괜찮았어요. I just drank a lot of fluids and slept. 저희 둘 다 기저질환은 없어요. 저는 좀 알러지가 있어요. 특정 약물에 좀 알러지 있는 편이고 먼지 알레르기나 기침 비염도 있고 뭐 그 정도였고요. I don't know if it's good or not. Because I wonder if our immune system is working. Maybe our bodies like had built up enough vitamin D and fluids to battle it. I don't know. Maybe it was the pork belly. I choose to believe it was the pork belly. 한 달 반 전부터 자전거 타고 운동 쭉 안 하다가 자전거도 타고 조금 막 이렇게 캐틀벨도 들고 이러면서 운동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물 되게 많이 마셨고 당일하고 특히 전날에는 더 많이 마셨어요. Lots of Gatorade. Yeah. 남편은 게토레이 엄청 많이 먹고 저도 게토레이 근데 맛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게토레이랑 코코넛 워터를 많이 마셨고 그리고 맞는 당일날 바로 맞기 전에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게 약간 한국 간호사분들한테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뭐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삼겹살 좋으니까 백신을 맞는 김에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삼겹살 구워서 먹고 갔고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삼겹살 구울 게 없어서 보쌈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왜 갑자기 뚱딴지처럼 삼겹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돼지가 약간 찬 음식이잖아요. 몸을 차게 하는 뭐 보통 증상들이 열나는 증상들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먹었습니다. 먹고 싶으니까 We shook our arm.
Yeah, yeah, a lot of that. 이거는 제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 맞고 팔 많이 흔들어주면 아픈 게 훨씬 덜하다고 백신 맞고 뭐 집에 와서 흔드는 게 아니라 백신 맞고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10분에서 15분 대기하잖아요. 혹시 뭐 반응이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동안부터 계속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저희는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에서도 지하철 기다리면서 막 일부러 좀 민망하니까 막 춤추는 척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집으로 왔어요. We hold our hand each other and then something like this. We moved a lot. Yeah. 손 흔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뭔가 의심적어서 그 백신 맞을 때 주사 놔주시는 그 닥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손 흔들어 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 알려주지 않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저희도 그렇고 이거 흔들고 안 흔들고 1차 2차 때 이렇게 달리 하셨던 분들 얘기 종합해보면 이 팔 흔드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10까지 진짜 동네 미친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and we slept. Oh yeah. Yeah. I slept right away when I got home. I think I crashed out.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맞기 전에는 we kind of worried before we got the shot. You worried? Yeah. I worried too. Because yeah. I don't want to be a guinea pig, but exactly. Like, what if something happened to me after the shot? You know what made me feel better? Was actually my sister was talking about all the vaccines she had to have before. Traveling to Africa and India, and she was just like, I'm so used to getting vaccines, I don't even care. And I was just like, oh yeah, I guess people usually have to get a lot. Like sometimes, depending on where you go, you need a lot of shots. And so, I mean, are they guinea pigs? I don't know. It is what it is, you know. But just, this is a little different vaccine. It's different, and they rushed it through the approval. And but remember, people have underlying disease. They were able to get the shots before us, right? Few of my friends don't have what's in English. You're coughing and you need the asthma. Yeah, she has asthma. Someone has allergy. Blah blah blah. So and they got shots before me. And I asked them how did it go, and they were like, we were fine. I was fine. Or one person said I got really sick after the second shot, but I'm fine now, and I better get the shot and sick now than get really sick from the COVID. That was kind of relief. So, okay, they got it and they're okay. Yeah. Maybe I will be okay. Yeah. I mean, it's hard to trust the government and things, but... Is it trusting government or trusting science? Yeah, both. Yes. But, I mean, the people that talked about, like the percentage of people that could develop, like, blood clots or have issues, and it was pretty small percent. I guess you just take your chance and don't get the shot. And the percent of deaths getting COVID versus the percent of deaths getting the vaccine. Right.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the virus that they think was created in a lab or a shot for the virus that was created in a lab? Right. I took the shot more than the virus is what I went for. Right. It's totally up to, you know, nobody can say for sure. No one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I thought this is the best thing we can do in this circumstance. Now, why are you doing this video? Are they making the vaccines more widely available now in Korea or something? Are people scared? Are you Yarbunses a little nervous? Or? Of course, I'm very nervous. Yeah, I was nervous too. Yeah. So I thought maybe it can be a little bit informal. Make I don't know. Informal. Yeah, move the arm. 10% were doing that. Yeah, no one was. Yeah, right. Most people weren't. He said, "Should we like move our arm?" And they're like, "Yeah." She said, "Yeah, that can be good." And then, so but she also said, "Like, don't do it too much." Right. 여러분들이 뭐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팔 한 번 안 움직이는 사람이 갑자기 백신 맞다고 이거 또 계속 몇십 분 동안 너무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Yeah. 적당히 맞은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Sleep and drink a lot of fluid. 귀여워. 갑자기 점프했어요 여기로. 아이고, doing good, Yarbunses. Go get it done, and then you can feel a little more comfortable. Mm-hmm. And then when you are somewhere and someone doesn't have a mask on, and you have a mask on, then you know you're even doubly prepared. Doubly. Right. 2차까지도 맞았는데 이렇게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사실 그 많진 않았거든요. 한 이틀, 며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백신 맞았는데도 이만큼 아프면 만약에 진짜 코로나 걸린 거라면 이게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약한 매로 맞는다고 생각하고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잘 맞고 오시고 오늘 영상이 아무쪼록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의 후기 그리고 저의 작은 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들 백신을 맞으시든지 안 맞으시든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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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H 봐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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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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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빠이. 그냥 가네? 무시 전에